이렇게 푹푹 찌는 무더위에 불쾌지수가 오를 때면 시원한 바다와 또 찰싹이는 파도가 있는 영광이 절로 떠오릅니다. 자, 제가 수없이 영광은 가봤지만 오늘은 더더욱 특별하게 영광을 만들어줄 파트너분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스페셜 게스트 나와주세요. 오! 만나서 영광입니다. 최정기 기자입니다. 야! 영광의 소식을 늘 전하고 계시는 우리 또 최종진 기자님이십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영광을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영광은 영광굴비 외에도 네. 영광 백수의 해안도로 불갑산, 불무산, 행복숲 그리고 가마매수욕장까지 오늘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대해주셨습니다. 저 요즘 불쾌지수 장난 아니었는데 오늘 행복지수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기자님 믿고 오늘 영광 한번 제대로 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뻔한 영광여행은 가라! 영광 토박이와 함께하는 진짜 영광여행! 재미, 힐링, 맛까지 모두 사로잡은 영광스러운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물무산 행복숲입니다. 영광로에 위치한 물무산은 도심 속 휴양림으로 숲체험, 맨발걷기와 같은 다양한 산림자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어 한국관광공사 비대면 관광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푸르르다 푸르러. 아, 이 여름산 매력 있는데. 아니 기자님, 네? 지금 만나서 처음 저를 안내해서 데려온 곳이 산이에요. 물무산. 여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물무산 행복숲은 그늘이 많아가지고 걷기에도 좋고 다양한 체험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체험거리 많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물무산이 조성이 되어 있길래 그래요? 물무산을 처음 가면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유아숲 체험원이 있고 그리고 또 걸어서 가면 나무들이 울창한 피톤치드가 가득 찬 네. 편백숲이 있고요. 편백숲을 또 지나면 단풍나무숲. 와, 제가 우리 영광토박이 기자님 따라 여름산에 이 물무산에서 힐링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서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전 뒤따라 갈게요. 푸르른 녹음과 울창한 매미소리, 완연한 여름을 느껴봅니다. 기자님. 저희 네. 물무산 숲길 쫙 걸으면서 뭔가 이 피톤치드 먹으니까 뭔가 정신이 맑아진 기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쪽 오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가 바로 물무산 맨발 황토길입니다. 이야, 요즘 아주 대세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딱 그 맨발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맨발 황토길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신발부터 벗으면 돼요? 그렇죠. 아, 벗자. 벗고 한번 가보시죠. 예, 벗어요, 벗어. 나 이제 신발. 접지 효과라고 하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맨발로 흙을 밟으며 자연과 하나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시원하면서도 알캉한 촉감이 색다른 경험을 선물합니다. 신발장과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도 있어 더욱 편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두 발 걷어올리고 입자! 여기 본격적으로 어머! 자, 이제부터 황토 질퍽질��� 황토길에 발을 한번 담궈보시죠. 넣어볼게요. 나 느낌 되게 신기해. 와! 아, 이 느낌! 와, 왜들 그리 이 맨발 걷기에 다들 이렇게 이게 질퍽질퍽길. 이게 한 몇 킬로 정도? 이게 황토길 전체 2km 중에서 네. 질퍽질퍽한 길이 600m입니다. 야, 이게 또 황토가 또 몸에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황토 찜질도 하고 황토 팩도 하고 그러는데 야, 내 발이 호강을 하네.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천천히 걸어야 하는데요. 발가락 사이사이에 스며드는 황토와 낭낭한 피톤치드까지 그야말로 힐링 그 자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 황토길, 전국에서도 찾아온다고 하죠. 어머, 아이는
귀엽게 볼에 황토를 묻히고 우리 아빠는 아들을 등에 업고 이 힘든 황토길을 걷고 계세요.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네, 저희는 충북 청주에서 왔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왜, 아니 어떻게 알고 여기 또 물무산 영광 이 황토길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아, 저희 친한 친구가 이쪽 영광에 살고 있어서 영광에서 유명한 곳이라고 해갖고 오늘 왔습니다. 아, 와서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청주 쪽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황토길이 있어가지고 좀 신기했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지금 기분 좋게 걷고 있습니다. 이 황토길 밟았을 때 그 첫 느낌? 첫 느낌은 조금 이상했었는데 네. 적응을 하다 보니까 네. 감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우리가 개똥 밟는 길에 어? 개똥 밟는 길에 개똥 밟아봤어요? 질퍽한 황토와는 또 다른 매력의 마른 황토길. 단단한 땅을 밟으며 몸 구석구석의 감각을 깨워보는데요. 날씨까지 좋아 행복지수가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황토길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는데요.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상사와 함께 영광을 대표하는 꽃입니다. 야, 이 보랏빛으로 이렇게 쭉 물든 꽃이 너무 예쁜데 이게 뭔 꽃이에요? 이게 무슨 꽃인 줄 잘 모르시죠? 보랏빛의 제가... 대표 주자 뭐지? 제가 퀴즈를 내서 알아맞히면 네. 상품을 드릴게. 상품이요? 네. 거짓말, 상품 어디 있는데요? 짜잔. 진짜 준비해 오신 네. 거예요? 어려우니까 네.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네. 첫 번째, 한국 춘남. 난처럼 생겼는데 네. 두 번째, 영광이 상사와 꽃이 많은데 상사와. 상사와? 세 번째, 보랏빛 나벤다. 네 번째, 마지막, 맹문동. 뭘까요? 아이, 보기에 정답이 다 있네. 아, 진짜 쉽죠? 죽으러 하수로 보고. 주고 싶으셨구나. 주고 정답은 싶었어요. 3번 보랏빛 땡. 라벤다. 땡. 어? 왜요? 이거는 죽은 맥도 살린다는 맹문동입니다. 야, 근데 꽤나 이 재배 면적이 넓은 것 같은데요? 여기가 면적으로는 한 2헥타 정도 되고요. 제가 세봤는데 약 한 40만 번 정도 됩니다. 와, 근데 이 맹문동이 멀리서 볼 때랑 또 가까이에서 곁을 끼고 걸을 때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맹문동은 약재로도 쓰인다는데요. 더위에 지친 내 몸도 일으켜주렴. 보랏빛 배경에서 사진 한 장 남겨주면 물무산 정복 완료. 자연에서 힐링했으니 이제는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가시죠. 이야, 이리와, 이리와. 말띠라면서요? 네, 저 말띠예요. 저도 섭띠인데. 여기가 영광이야 제주도야? 영광에서 즐기는 이색 체험 바로 승마인데요. 건강하게 잘 관리된 말들, 프로그램도 체험부터 교육까지 다양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광 승마장이고요. 저는 영광 승마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석하 코치라고 합니다. 와, 코치님. 그렇다면 이곳 영광 승마장이 또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영광 승마장은 전남 최초의 공공형 승마장으로서 2014년도에 개장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자님과 함께 이 체험형 영광을 느끼기 위해서 승마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냅다 탈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말을 타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안전 상황부터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에 말을 타러 이동해볼게요. 승마를 재밌게 즐기기 위한 필수 조건 바로 안전이죠. 말의 특징부터 주의할 점까지 꼼꼼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자, 아주 철두철미한 안전교육을 듣고 말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떨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말이 저를 받아줄지 모르겠는데. 말은 수식통으로 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낮은 어조로 부드럽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몸에 맞는 헬멧과 조끼를 착용하고요. 말에 타기 전 친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잘 부탁해.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인사를 나누면 준비 완료.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짝꿍이 되어 승마장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 말을 타실 건데 네. 저희 이제 천천히 제가 말에 오르는 방법부터 부피 잡는 방법, 출발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기승대로 한번 올라와 보실 거예요. 네. 오. 네, 타시기 전에 가볍게 복돌이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복돌아, 곧 네. 올라탈게. 좋아요. 왼손은 가볍게 손잡이. 네. 그다음에 왼발 끼워주시고 하나 둘 천천히 오른발 마랑덩이 차지 않게 돌려볼게요. 어머, 지금 네, 복돌이가 좋아요. 놀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가운데 앉으시고 오른발도 등자에 껴주시고 네. 오. 이제 손잡이 잡고 앞에 보시고 허리를 쭉 펴보실 거예요. 네. 네, 이제 천천히 출발하겠습니다. 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속도. 평소와 다른 높이, 다른 시선에서 여유를 즐겨보는데요. 포즈가 제법 자연스럽지 않나요? 예로부터 귀족 스포츠라 불려서 그런지 저도 괜히 우아해지는 거 있죠? 영광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코스, 이번에는 바다로 가봅시다. 와, 드디어 바다다! 오, 너무 신나요! 네, 제가 오늘 세 번째 코스로 영광 모래미 해수욕장으로 왔는데요. 모래미 해수욕장, 모래가 아름다운 해수욕장인데 여기로 모신 이유는 백수해안도로에서 유일하게 바닷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곳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특별한 체험을 해볼 수 있어요. 체험이요? 저쪽에 보시면 갯벌에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조개잡기 체험을 오늘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광 모래미 해수욕장에서 할 수 있는 갯벌 체험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보겠습니다. 야호! 영광에서는 염전 체험, 조개잡이 등 다양한 어촌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갯벌에서 진행되는 조개잡이는 물때를 잘 보고 가야 합니다. 고놈 참 갯벌 잘 갈게 생겼구만. 야, 여기에 이제 백합이랑 동죽 다 채이는 거예요. 자, 저는 뭐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바로 제 발밑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백합, 동주 나와라. 이게 제가 그래도 노하우가 있어요. 장비만 있다면 누구든 언제든 조개를 캘 수 있는데요. 우와. 재밌는 갯벌 체험은 덤이죠. 아이들과 오면 더더욱 좋겠네요. 오호, 백합 또 잡았어. 야,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우 재밌게 즐겼는데 야, 정말 영광은 한없이 내어주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재밌죠. 아, 재밌어요. 네, 재미는 있는데 재미만 있었던 것 같아요. 배고파요. 네, 우리가 재미는 있었는데 양이 좀 부족하긴 한데 일단 백합죽을 먹으러 가봅시다. 제가 제일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밥인데요. 잔치상 버금가는 밑반찬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백합죽 대령이요. 자, 숟가락 들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그런데 네. 먹기 전에 네. 잠깐 퀴즈. 백합 쪽에 이름이 있잖아요. 네. 백합이 왜 백합 쪽인지 아세요? 1번 백합꽃 무늬라서. 아니, 제가 아까 잡아봤잖아요. 백합꽃 무늬는 아니지. 2번 하얀색 조개라서. 하얀색 조개? 아까 껍질은 까맸는데. 3번 그러면 무늬가 100가지 모양이라서. 무늬가 100가지라고 치기에는 또 100가지 무늬까지는 아니었는데. 힌트를 드릴게요. 네, 다 아닌 것 같은데요. 바두가를 만드는데 흰색 바두가를 이 백합 조개 껍질로 만든대요. 아, 정답 알려주시네. 흰색이요? 아니, 2번 하얀색. 땡. 왜요? 자, 100가지 무늬라서 백합 조개입니다. 이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아, 왜 흰색으로 왜 꼬신 거예요? 파두가를 만들긴 해요, 사실. 야, 백합 진짜 실하다. 통통한 것 좀 보세요. 어머나. 사실 말이 필요 없죠. 눈으로도 통하는 맛인데요. 와. 오. 고소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하루 종일 말타랴 조개 캐랴 엄청 배고팠거든요. 쌀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먹어줍니다. 야, 와, 원기 회복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아, 이게 바로 영광이구나. 네.
온몸이 영광을 외치고 있어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네. 저 진짜 싹싹 긁어 먹었어요. 진짜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아주 이 정신 건강도 착 채우고 신체 기력도 확 채우고 이 배까지 두둑하게 채웠어요. 예. 채움으로 이 가득 채운 이 영광여행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저를 이끌어 주시면서 어떠셨어요?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요. 네. 다만 영광의 볼거리, 먹거리가 너무나 많은데 이것밖에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모시고 싶습니다. 영광여행은 이렇게 체험거리 가득하고 이 볼거리 가득하고 이렇게 먹거리까지도 든든하니까 놓치지 말고 영광여행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같이 한번 외쳐볼게. 하나 둘 셋. 영광 오면 최고의 영광.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다양한 체험에 풍성한 먹거리까지 모든 게 완벽했던 그야말로 영광스러웠던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도 재밌고 글로리한 영광으로 놀러오세요.